자, 오늘의 영상은 일단 제가 택배가 좀 왔는데요. 과연 어떤 택배일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지금 아침에 후딱. 근데 뭐, 아, 만천곤충박물관에서 왔네요. 제가 예전에 만천곤충박물관에서 이제 이벤트 했던 게 있는데, 그 이벤트에 당첨이 됐었는데, 그게 온 듯 하네요, 아무래도. 자, 그럼 이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뭐가 들었을까요? 와, 좀 기대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뜯어주죠. 네, 내용물이 나와줬습니다. 우와, 과연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엄청 조그만 걸까요? 오, 일단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게 좀 형상이? 좀 이렇게 네모나게 지금 나와있어요. 표현이 아유 잘 안보이네요. 이거 제가 빨리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일단 저만 볼게요. 한번 여러분, 와, 제가 그때 1등을 했었는데 이거 보세요. 무려 블랙 람프리마. 와, 색깔이 이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우와, 우와, 진짜 예쁜데요?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이름도 들어가 있네요. 그때 뽑기를 했던 이름. 이제 람프리마 중에서도 되게 귀하고 색깔이, 이 색이 진짜 귀해요. 블랙이 이제 진짜 귀하고 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진짜 예쁜 그런 색깔입니다. 36mm, 이제 3.6cm라는 거죠. 그 정도 되는데, 와, 이런 표본이 제 손에 들어올 줄이야. 진짜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게 장첨될 줄도 몰랐고 그랬는데, 와, 이렇게 예쁜 표본이 왔습니다. 자, 이제 이 색뿐만 아니라 이제 퍼플, 블루, 레드, 그린, 옐로우 등등 여러 가지 색깔이 이제 발현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그 중에서도 퍼플, 블랙 그런 친구들이 제일 비싸긴 한데, 저도 사실 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격대는 잘 몰라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택배에서는 신기한 블랙 람프리마가 좀 나와줬네요. 이렇게 좋은 이벤트 해주신 만천 사장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만천 곤충박물관 많이 애용해주세요. 많이 진짜 다양한 표본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은 더욱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